배우 윤은혜 씨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윤은혜 씨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녀의 팬미팅 현장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아가씨 윤은혜가 한국에 이어 일본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얄밉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강해나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마음껏 보여준 윤은혜. 드라마를 마친 후 한국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윤은혜가 지난 4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팬들과 달콤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천여 명의 일본 팬들과 함께한 이번 팬미팅은 윤은혜의 러브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는데요. 윤은혜와 미리 즐기는 크리스마스 파티답게 윤은혜의 특별한 선물들이 이어졌습니다. 산타로 변신한 윤은혜는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배우가 꿈이라는 꼬마는 멋진 배우가 돼서 윤은혜와 사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마흔이 넘을 것 같다는 걱정을 내비친 윤은혜에게 괜찮다던 꼬마 팬. 나이 차이쯤은 괜찮다는 꼬마 팬을 위해 윤은혜는 손가락 약속을 해주는데요. 아, 귀여워, 가와이. 기뻐하는 꼬마 팬이 귀여운 윤은혜.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윤은혜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해맑아 보입니다. 윤은혜와의 포옹으로 소원을 이룬 꼬마 팬의 모습, 정말 기분 좋아 보이죠? 윤은혜를 보기 위해 신혼여행까지 포기한 커플도 있었는데요. 왠지 남편분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부인께서 지금 이렇게 쫄라서 오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윤은혜 인기 대단한 것 같죠? 이어지는 팬들의 소원, 같이 사진도 찍고 언니라고 불러달라는 팬을 위해 언니라고 힘껏 외쳐주기도 하는데요. 언니! 더워. 네. 언니. 언니. 팬들의 소원을 들어준 윤은혜. 팬들에게도, 윤은혜에게도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였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요. 윤은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계속됐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오랜만에 들려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가수긴 했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여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떨려요. 도끼도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달콤한 노래 선물을 준비한 윤은혜. 나탈리 콜의 러브를 윤은혜만의 목소리로 들려줬습니다. 다시 할래요. 스페셜 모이까 예비 나오시마스. 이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할게요. 윤은혜는 평소 즐겨 부른다는 자신의 애창곡을 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위해 캐롤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테마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만에 캐롤을 불러보는 것 같은데, 캐롤 다 아시죠? 윤은혜는 트라이앵글을 손에 쥐고 팬들과 즐길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요. 잠깐! 저
안 부르시네요. 미나상 우타테 나이 데스네. 저 안 할래요. 그리고 여기서 안 할래요. 저 뭐 와타시 고레 이즈 우타이마센. 부르실 거죠? 우타테 쿠다사이마스요네. 안 부르시니까 까먹었잖아요, 중간에. 미나상가 우타테 쿠레 나이 카라 도추데 와스레잣타자나이 데스카. 자, 다시 기쁘다고 자, 볼 거예요. 이거 안 부르시면 저 안 넘어갈 거예요. 우타나 갔다라면 우타나이 ですよ. 멀어비터 거절이때 무가에 맞추래. 팬들과 함께 캐럴을 부르는 사이 어느새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사카가 처음인데 하지메 때 오사카 하지메 때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진짜 감사드리고 크리스마스 정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오늘처럼 따뜻하게 보내시면 저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윤은혜와 팬들이 함께한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파티. 일본 팬들의 윤은혜 사랑은 대단했는데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윤은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